지금 제 앞에 있는 주택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자, 먼저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요. 타운하우스들은 바로 앞 2차선에 접해 있고요. 2차선에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타운하우스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입니다. 자, 이곳은 제주 영호 교육도시에서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은 목구조의 주택이 되겠고요. 지붕은 스페인 기와를 얹어서 아주 아담하고 이국적인 그런 모습을 자아내는 주택입니다. 앞쪽에는 야자수가 있어서 조금 더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앞쪽에 한 대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뭐 오른쪽 입구와 그리고 이쪽 앞쪽도 주차를 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뭐 세 대 정도까지는 넉넉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잔디를 이렇게 식재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나무로 된 데크와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바다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살기에는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곳이 훨씬 더 제주에서는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건축물 대장상 숙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은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여기도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요금표를 붙여놓았습니다. 비수기에는 평일이 19만원, 그리고 주말, 휴일 이럴 때는 21만원이고요. 성수기 때는 주말이 31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주방과 거실 공간이 있고요. 먼저 제가 오른쪽 공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화장대도 있고요. 바깥에 보이는 농촌의 모습이 아주 여유로워 보입니다. 자, 침대가 이렇게 있고 앞쪽에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옷을 걸 수 있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자, 욕실, 비데가 설치된 욕실이 이렇게 있네요. 왼쪽에는 샤워 부스가 있고요. 자, 제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습기가 꼭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도 제습기를 통해서 습기를 제거를 해줘야만 건물의 곰팡이나 결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 펜션은 이렇게 주인분이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욕실 옆에는 방이 하나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온돌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왼쪽 편으로는 거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뭐 소파와 TV 이런 것들 보입니다. 냉장고와 주방 공간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식탁도 이렇게 있습니다. 펜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기들이 다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이런 그릴, 새 것 같네요. 예, 바깥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이 있고요. 세탁기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보일러실 같네요. 아주 일반적인 구조의 그런 펜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쪽에 있는데요. 자, 위쪽은 이렇게 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2층과 일체로 사용하는 지붕, 박공 지붕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방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답답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은 이렇게 탁 트인 거실 공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자, 위쪽은 여전히 박공 지붕 형태의 삼각형 지붕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뛰어나고요. 자, 올라오시면 왼쪽으로는 이렇게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1층에 방이 두 개가 있고요. 2층에 이렇게 방이 하나 해서 총 방은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어서 자, 워케이션으로 오시는 분들 이쪽에서 묵으시면서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펜션이 되겠습니다. 자, 욕실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변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샤워실 같이 보입니다. 자, 2층에도 이렇게 벽걸이 TV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2층에서도 바깥쪽 농촌 쪽 풍경이 아주 잘 보이고요.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자, 2층 테라스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아주 한가롭고 여유로운 제주 농촌의 모습이 바깥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 이곳 펜션 잔디마당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보이는 제주의 시골 마을의 풍경 너무나 여유롭고 한가로워 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2층에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펜션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마감재가 상당히 고가의 마감재입니다. 예. 자, 이 마감재의 이름이 세라믹 사이딩인데요. 예, 일본에서 많이 쓰는 그런 건축용 마감 자재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싼 시멘트 사이딩이나 자, 앞쪽 보시면은 저렴한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을 한 모습의 건물이 보입니다. 저쪽 건물과는 자, 마감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숙박시설 펜션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단지 자체가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물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붕 또한 스페인 기와를 사용해서 아주 멋스럽게 마감을 해 놓았고요. 참고로 스페인 기와도 상당히 고가의 지붕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이 일반적인 건물의 마감재로 좋은 이유는 습기에 강하고요. 그리고 비바람에 상당히 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주의 기후와 아주 잘 맞는 그런 건축 마감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대정읍 무럭리에 있는 숙박시설 펜션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1세대 1주택에서 제외가 된다는 숙박시설로 건축물 대장상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게 외지분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깔끔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숙박시설 펜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은 위에 나가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